사과 수용. 사과 수용제 갈등 사건에 대한 변명이나 상황 설명, 부인이나 책임 전가, 참여나 회계 표현 등이 포함된 사과 행위에 대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신뢰는 지역 갈등에서 갈등 해소 주체의 하나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갈등 해소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3자 신뢰는 갈등 당사자 간 손상된 신뢰를 대응해준 매개체로서 궁극적으로 갈등 당사자들에 대한 신뢰의 중간 전달자로서 역할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정부 신뢰는 상대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기대에 기반한 정부의 행동에 취약성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유출 사고에 대한 특성으로 보면 지역 공동체의 붕괴죠. 붕괴로 인한 갈등, 사고 이후 지역 주민 간의 의사소통 단절, 보상 갈등, 사회적 마찰에 의한 지역 갈등,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고, 여기서 태안 유류 피해 대책위원회, 또 전 피해민 손해 대상 대책위원회, 또 그 외에 15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각 대책위원회와 또 지자체 소속인 유류 피해 지원과 여기에 관련된 간부들하고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타났던 것이 그 보상 문제가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주로 어민들이 피해민들이다 보니까 어민들이 민박을 하면서 소득 근거가 참 불분명했던 것이 아쉬웠던 점이 많습니다. 주로 어민들이 뭐 가축을 키운다든지 돼지, 소, 우리를 수리를 해서 민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현금을 현금을 받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소득 근거가 불충분한 반면에 펜션이라든지 여관, 그 외에 이런 데는 카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득 근거나 이 자료가 정확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상을 받는데 예상 외로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죠. 연구 가설. 연구 가설이 이제 쭉 6가지 크게 나눴었고요. 이 논문의 핵심이 되는 연구 모형, 그리고 이제 조사 설계에서 이것을 통계 분석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적합도 여부를 통해서 채택된 부분을 경로 도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모형을 보면 여기서 이제 분위변수는 갈등 유형과 내부 갈등, 외부 갈등,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 변수로 했고, 종속 변수는 사과 수용, 신뢰, 협력 의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사과 수용, 신뢰는 갈등 유형의 유형과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 수용 작용이 종속 변수이자 협력 의지의 독립 변수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 설계를 보면 분석 방법에 있어서 로우 데이터 코딩을 해가지고
SBS 20.0하고 에이머스 7.0 프로그램에 활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신뢰도 분석은 이제 큰과 알파를 시행했고 각 그 항목별로 이제 그 기술 통계치를 그 각 그 변수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제가 그 피해 지역 바다와 인접한 그 피해 지역 주민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이장, 어촌계장 이런 분들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설문조사하면서 더 많은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왔습니다. 많이 와닿았습니다. 응답자 일반적 사항 도표를 보면 지역민들의 성별이나 성별, 또 교육 정도, 연령, 소득 수준, 직업, 소속, 거주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갓을 검증을 하는데 경로 분석을 통해서 에이머스 7.0을 활용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그 전반적인 부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카이 제곱 값을 비롯해서 기초 그 부합지수인 GFI, 조정 부합지수, 원소 간 평균 차이, 절대 부합지수와 표준 부합지수, 비교 부합지수, 중 부합지수를 가지고 분석 모형의 부합성을 판단하고 또 고정 지수를 가지고 가설의 부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증과 검정의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른 그 분석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수 추정 그 방법인 그 최대 가능법 그걸 관찰 변수들이 수량 변수이고 다별량 정구 분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정을 가지고 표본 자료를 표준 상관 행렬과 모형 예측 상관 행렬의 요소 그 카이 제곱 최소화해서 산출된 그 가능성을 최대화 기준에 따라서 모수 값을 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에이모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그 연구자가 기존의 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 그 연구 모형을 도식화해서 제시한 연구 모형을 토대로 1-2 모형을 보기 전에 먼저 표 1-3 각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진실성, 효율성 해갖고 1-1부터 6-20까지 쭉 남은 이 표제 오른쪽 부분에 각 척값도 별로 채택된 부분만 가지고 비경로 도형을 도출해내